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인데요. 바이든 트럼프 누가 돼도 첨단 산업 폐경 패권 경쟁 격화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트럼프 중국산의 60% 관세. 예, 바이든도 새 무역 장벽 검토. IMF는 세계 경제 악영향 경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첨단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습니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긴장은 커질 전망이라는 거예요. 8일 현지 시간 8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등에 대한 새 무역 장벽을 검토하고 있다. NYT는 대통령 참모진은 유럽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저가 상품 급증 징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 대출 등 막강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가격 경쟁력을 줬다는 시각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니까. 실제로 유럽연합 EU는 그 중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독일 등 기존 자동차 강국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역시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정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려는 자국 산업의 위협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직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반에 대한 정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는 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이 겁나겠네요. 이날 진아 러몬드 상무부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말까지 재무부가 중국 투자 규제 관련 규칙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상무부는 우리가 AI 관련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및 우려해야 할 회사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가 미국 비공개 오픈소스가 아닌 AI 소프트웨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교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러몬도 장관에 따르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도 규제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국 철강 노조를 만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이상 추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당선 시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둘 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올리겠다는 거군요.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쟁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7일 미국 스탠퍼드 대 연설에서 각국이 누구와 무역하고 투자할지 결정할 때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진다면서 이러한 분열 모습이 최악의 경우에는 세계 GDP 국내 총 생산 7%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각 나라에 이렇게 무역 장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이나 트럼프 등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첨단 산업 대권 경쟁 격화될 거라는 기사는 동감합니다. 그럴 거예요. 특히 중국의 첨단 산업의 대권 경쟁에 미국이 더욱 극심하게 대응한 배경에는 아마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중국이 짧은 시간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서구나 주변국, 아시아의 주변국을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오랜 연구와 시간을 비용을 투자한 첨단 기술을 훔치거나 빼내어서 단번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들 만큼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나무 이렇게 첨단 기술을 중국이 훔쳐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부도덕한 방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첨단 기술에 도달했다면은 그 모르는데 중국이 아주 쉽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카피해가고 우리 산업 기술들을 갖다가 그 매수해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 자기 그거 해놓고 가져가고 쌍용 같은 그룹도 그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전부 다 빼먹고 다시 돌려줬잖아요. 이런 부도덕한 그런 부분이 또 첨단 기술을 훔쳐다가 이렇게 단번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들 만큼 대단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힘을 가진 공산 국가들이 이런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을 때 또 다른 제2 러시아로 부상하여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세계와 주변국을 침공하여 하며 지구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군이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요즘은 반도체라든지 AI가 힘이잖아요. 이런 견제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평화주의자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세계는 공산권 국가가 첨단 산업을 가졌을 때보다 지구촌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평화주의자들이 민주주의가 이런 첨단 기술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죠.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나 나토나 유럽연합 이런 쪽에서 자유적인 민주주의나 국가에서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했을 때가 세계가 훨씬 더 평화롭다는 거죠. 우리 삼성이 반도체 1위를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것도 미국은 첨단 산업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기울인 것에 대한 조바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을 얼마나 죽여놨어요. 그래서 참 그 삼성이 많이 모진 매를 맞았죠. 여러 가지 미국 일본 견제에다가 트럼프가 삼성 죽이게 올인했죠. 참 그래서 1위를 좀 빼앗긴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또 아시아 쪽으로 기울인 것에 대한 조바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는 첨단 기술과 여기에 덧붙여 자재의 중요한 광산물을 확보하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이 광물이라든지 모든 것.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세계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하기에는 미국이 너무나도 많은 신뢰도를 한국한테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광산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바이든 트럼프 누가 돼도 첨단 산업 패권 경쟁 격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